싱그러움이 가득한 최수어반. 이곳에 유엘이의 또 다른 다이어트 비법이 숨겨져 있다는데. 잠자리다 잠자리. 자, 오이.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역시. 아이고, 무슨 오이가 아니야. 너무 커. 대박 오이야, 이건. 탱글탱글 탐스럽게 익은 방울토마토부터 아삭아삭한 맛이 일품인 고추, 항암 효과가 있는 가지까지 보기만 해도 상큼해지는 각종 채소들. 이곳이 바로 그녀의 다이어트를 위한 보물창고. 장을 안 봐도 엄마가 다 알아서 이렇게 키워주시고 직접 재배한 걸로 먹으니까 더더욱 건강에도 좋고 종류도 여러 가지고 그래서 더 다양하게 채소나 야채 같은 거를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식단 짜기도 더 범위도 넓어지고 되게 좋아요. 맛있어요. 피망, 유기농 피망이에요. 여기 또 있네, 혜리야. 땀과 정성이라는 가장 비싼 가람을 먹고 자라난 채소들 때문에 그녀의 식사는 언제나 즐거울 수밖에 없다. 자, 오늘도 한 바가지. 이게 이제 혜리 씨의 입으로 다 들어갈 건가요? 그쵸. 제 입으로 다 들어갈. 이렇게 땀 흘려서 키운 보람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향긋한 기운을 이어받아 유혜리 가족이 찾은 곳은 동네에 위치한 한 작은 산. 딸의 다이어트를 위해 이번에도 부모님이 발 벗고 나셨는데. 원래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항상 데리고 와요.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모셔오긴 했지만 혹시나 두 분이 힘들어 하실까 뒤에서 받쳐주고 앞서서 걷기도 하는 유혜리. 몸은 좀 무겁지만 온 가족이 함께하는 산행이기에 마음은 가볍다. 같이 가자 그러고 또 갔냐고 또 하고 나 혼자는 못 올 것 같아. 극복을 했잖아. 뚱뚱한 거. 그걸 보면서 아 내가 힘이 돼줘야 되겠구나. 그래도 버티고 있어야 얘가 더 열심히 하겠지 하는 생각에. 아 힘들었다. 저희 아버님은 폼점 1순위. 더우면 다이어트에 있어 운동, 식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랑하는 가족의 아낌없는 격려가 아닐까.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진짜 다이어트를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반수예요. 저 같은 경우도 초반에 너무 많이 포기를 많이 했었고 아 나는 안 돼. 나는 아 여기가 한계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아 여기가 한계가 아니라 내가 그걸 뛰어넘으면 정말로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래요. 정말 인생은 정말로 자기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꼭 성공하시길.